Shall we begin? Let's begin. Garlic and onions with butter. We make little like this. So I'm not gonna burn it. Just looks like it's brown color to me. Joke on the top. Top shape, top shape. I just stuck to it. Garlic and onions and lettuce, catnip, onion, beef, Korea beef, 불고기, 된장 소스. 슬라이드 해주니까. 네, 된장 소스입니다. 된장과 참기름, 할리피뇨, 또 뭐 들어갔죠? 설탕. 된장 소스에 뭐 들어갔어요? 설탕. 설탕. 참기름. 참기름. 그 다음에 뭐 깨. 깨. 그 정도? 물 좀 넣고. 물. 아, 좋은 된장 맛 나네. 너무 나면 안 돼. 네. 거기 넣고, 이거 넣고, 이거를. 마요 아리. 마늘. 마늘과 양파. 마늘, 양파. 너무 많이 만들고. 응. 많은 거 진짜. 그렇다 이제. 에? 왕 사이즈가 됐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이제 데코 하는 거 그것도 좀 이제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음식에 보기 좋게 데코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약간 아시아적인 느낌. 치 베라. 베라죠. 여러분은 지금 일본 애들이 미국 와서 했던 캘리포니아 롤을 보듯이 김밥이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까 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봤을 땐 김밥인데 여기서 나고 자른 사람이 볼 때는 롤 이름이다. K스타일 롤. 그렇죠. K스타일. K스타일 롤. 그게 나쁘지 않죠? 나쁘. 응? 나쁘. 오케이. 다른 것도 만들어볼까? 네. 하나 더.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보카도. 이 김밥을 미국인 감성으로 하면 이름이 뭐면 좋아요? K 비프 김밥? 심플. 너무 재미없나? 글쎄요. 사회적. 네, 멋지게 해라.
뭘 것 같아? 칼날 집어넣는 거잖아. 칼날 집어넣는 거. 그죠? 이게 뭐죠? 버섯? 버섯. 오케이.